그렇죠? 자기 보신 키워가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은 부정하고 보신 키우자가 아니라 저희는 여기가 지금 우리 게임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 지상 정토인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타바 세계, 뭐 더러운 예토라고 폄하하는데 그거를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이 자체가 정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지금 작업은요, 천상에 있는 정토가 아니라 지상 정토 게임이라고 제가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지상 정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 안에서 얼마나 육바라밀을 구현할 거냐를 가지고 여기서 이 게임을 즐겨주시면 어마어마한 성취들을 하실 거라 제가 이렇게 장담하고, 예전 성인들이 예견했던 앞으로 지상 천국 온다, 뭐, 그, 뭐, 불국토, 용화 세계가 온다. 용화 세계가 뭐겠어요? 지상 정토예요. 이 땅에 미륵이 임하면 지상, 뭐, 용화 세계가 온다. 뭐가 오겠어요? 지상 정토예요. 이 더러운 사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서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상 천국, 지상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을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오늘 또한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파볼 건데, 오늘부터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정보를 얻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미타 신앙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뭐 뭔지도 모르고 신앙하는 거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저도 그런 막팬 메일이나 쪽지 받은 적 많아요. 막 저를 막 하느님처럼 믿겠대요. 근데 전혀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열정은 과한데 기본이 전혀 안돼 있는 경우 반갑지 않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무서우실 거예요. 교회 애들 보면 무서울 거예요. 쟤는 막 나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무섭다. 내가 하라는 건안 하고 지 하고 싶은데 나를 팔것 같고 지 하는데 그냥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추구할 것 같고, 이 전혀 교감이 안된 상태죠. 소통도 안 됐고.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건. 그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거기 2페이지 2번 각주에 아미타불 얘기를 제가 좀 써놨어요. 보세요. 화엄정에서는 아미타불을 비로자나불의 현신으로 여기, 여긴다. 예, 여긴다. 석굴암의 본존불도 사실은 아미타불입니다. 지금 석굴암에 석가모니가 계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학술적으로는 연구해 보면 아미타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19세기 마렵인가요? 자료에 나오는데 19세기 마렵에 지금 석굴암을 다시 이렇게 고칠 때, 그때 지금 사진 같은 거 보면 남아있죠. 미타구리라고 써 있었어요, 원래. 미타구리였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편에게는 수광전이라고 돼 있어요. 수광전은 무량수 무량광의 줄임말입니다. 수광전. 지금 월정사 가면 아미타불 모신 데가 수광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량수전이나 수광전 이런 것들은 아미타불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석굴암에 그 모셔있는 본존불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신앙은 이렇게 화엄정이 유행하면서 되게 지금 성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엄정은 정으로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 정토정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과거에 정토정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일본은 정토정이 셌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화엄 신앙과 연결돼서는 활발하게 아미타불이 모셔집니다. 그래서 석굴암 아미타불상이 딱 어딜 보고 있냐? 동짓날 일출 방향을 딱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빛의 열애라는 점에서 보면 또 의미가 새롭죠. 아무튼 그래서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정에, 우리나라 화엄정에 이제 초조로 많이 모셔지는 의상대사가 화엄정과 미타 신앙을 연결지어서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정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곳이 부석사인데, 부석사는 올라가는 곳이 이렇게 그 극락에 가는 맛을 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모셔져 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주존불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이유. 원래 화엄정이면 비로자나불을 더 강조해야 맞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비로자나부를 더 모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무튼 아미타 신앙이 상당히 그 화엄정에서 중시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처냐, 한번 얘기 들어가 볼게요. 무량수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법장 비구예요. 그러니까 비구 시절은 법장 비구였어요. 아미타불의 이제 과거입니다. 법장 비구 때세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게임식으로 해볼까? 길드에 가입했어요. 세 자제왕 부처님이 하시는 길드에 가입해서 거기 기원으로 있으시면서 큰 서원을 세우세요. 거기 수많은 그 기원들 앞에서 모든 천신, 마왕, 범천, 용신, 팔부, 천령팔부라고 하죠. 이렇게 부처님 모시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 따르는 존재들 앞에서, 대중 가운데서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게 48서원이라고 지금 이제 오늘 일부라도 들어가 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48가지 서원은 또 무량수경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서원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 나서 서원만 세운 게 아니라 큰 뜻을 품으신 거죠. 입지를 하신 거예요. 입지예요, 입지. 나는 이런 불국토를 건설하겠어 하고 입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 대승적인 거예요, 지금. 성불은 일반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성불은 뭐로 연결돼요? 열반입니다. 열반이 아니라 불국토 건설. 그래서 이 열반은 무주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머물지 않는 열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수록 오히려 영적 캐릭터가 더 전지전능해지는 거를 무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열반. 그래서 집착 없는 열반, 머무름 없는 열반을 얻으셔가지고 불국토를 건설해요. 불국토에 몸이 있겠죠. 그럼 부처님의 몸이 있죠. 그러니까 몸과 세계는 한 세트. 영생의 무량수명의 몸을 가지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게그 성불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성불할 때는 극락정토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 보세요. 수많은 그 성자들이 만든 각각의 길들을 통합하는 최고의 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정토를 만들겠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셔서 그런 서원 할수 있잖아요. 딱 게임에서 지금은 어디 초라한 길드의 이제 기원으로 있지만 내가 장차 이 게임의 최고 성을 정복하리. 여기 각 성이면 여기가 북극성에 해당되는 최고. 여기 점령하면 성주가 되면 관리자가 이제 게임 관리권을 여러분한테 주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원 보셨나요, 혹시? 거기서 한 명이 자기 팀 가지고 마지막에 그 게임에서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을 풀어가지고 이스터 에그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 게임 관리자가 사실 비로자나불이죠. 이 게임을 푼 사람한테 이 게임 다 주겠다. 그래서 그 풀고 그 소년이 게임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게임 못하게 막아버리고 막 이제 현실도 즐겨라 해가지고 그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요 강의 듣고 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한 소년이 컨테이너에 사는 한 소년이 다른 길드들은요 막 회사 차려서 게임하는데 그때 이 미래 사회예요. 다 게임하는 사회. 제가 지금 꿈꾸는 사회죠. 다 지상정토 게임하는 사회인데 거기는 그건 아니고 다 이거 이제 VR 끼고 게임하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이 사회를 지배하는 건데 이그 게임 세계가 그 오아시스라는 그게 정토인 거죠. 그 세계를 문제를 푼 사람한테 주겠다고 관리자가 퀴즈를 낸 거고 풀어가지고 주인공이 가난한 소년이 사실은 그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뭔가 그런 세계를 꿈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겠죠. VR 이런 게 여러분 개발되면요, 집에서 안 움직이고 VR 끼고 나 오늘 히말라야 좀 갔다 올게 하고 등산 갔다 오고 합니다. 이제 VR 끼고 나 시내 좀 나갔다 올게 하고 VR 끼고 시내 나가서 친구 만나고 와요. 이게 옷이랑 이런 거 입으면 감촉도 그대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정토에 접속하시는 순간 여러분 이 세계는 게임장이 되는 거죠. 정토가 돼버리니까 깨어서 바라본 세계는 정토니까 그 세계에서 육바라밀 닦고 남들 돕고 해가지고 공덕을 쌓고 경험치를 쌓아가는 지금 이 게임입니다.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 시절 부처가 되기 전에 내가 이온 우주를 한번 그 통폐합한
그런 천국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만들 거야. 방편이죠.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스토리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법장 비구가 부처님, 그때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지금 부처님들의 불국토를 통합한 더 큰 개념의 불국토를 만들 거야 라고 서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으로 치면 각 길드들이 난립해 있는데 내가 그 이 게임의 진짜 관리자 대행이 될 거야. 최종 마스터가 돼서 이런 식의 소원을 품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저 보세요. 소원이 높으면 고생을 많이 해야겠죠. 게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어제 최구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카톡방에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어느 PC방에 붙어있는 말랩은 1%의 아이템 개발과 99%의 밤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PC방 와서 밤새라는 광고 같은데요. 우리 PC방에서 밤을 새세요. 자, 어느 PC방에서 하느냐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양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홍의각당에 와서 접속하세요. 게임을 홍의각당에서 접속하시면 게임 잘 됩니다. PC방 광고였고요.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장엄하고 신묘한 불국토를 세우는 것에 일심으로 뜻을 모았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불국토를 세워버리겠다 하고 지금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이제 생을 관통해서 닦는 거예요. 접속하고 튕기면 또 접속하고 이게 윤회입니다. 윤회. 끝없는 윤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확 트여 광대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정토를. 그래서 탁월하게 뛰어나서 독보적으로 신묘한 세계였다. 다른 불국토랑은 차원이 달랐다. 그러니까 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도 극락정토 가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화엄경에서 보현보살도 극락정토 가라고 그러고 모든 보살들 다 거기가 있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세계냐? 영원하여 쇠퇴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극락정토. 영원한 천국. 이거 기독교 개념하고 너무 통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썩는 몸을 가지고는 저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썩지 않는 영원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그 영원한 세계를 건립하기 위하여 뭘 하는지 보세요. 불가사의한, 그러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가사의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한량이 없는 영원한 것. 얼마나 윤회하셨는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죠. 뭐 밤샘 차원이 아니 이분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게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겁 동안 보살의 무량한 덕행 뭘 해요? 게임했다는 건 육바라밀을 닦았다.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게임 캐릭터를 키워오신 분입니다. 전설적인 분이죠. 무섭죠 이런 분들. 왜 제가 육바라밀이라고 했게요?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법장 비구는 이게 다 지금 무량수경 얘기입니다. 법장 비구는 스스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였고 남들도 실천하도록 하였다.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게임 제대로 즐기신 분이죠. 자리 경험치 쌓고 자기가 육바라밀 먼저 하면서 남들도 하게 도와가지고 이타 경험치 쌓아가면서 무량한 세월 동안 공덕을 쌓았다. 그러니까 무량수경에서는 무량한 공덕을 쌓았다는 그런 공덕 포인트를 쌓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태어났다. 포인트 쌓는데 도움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리겠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부터 먼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윤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고 또 자기도 도닦기 좋은 곳에 계속 가서 도닦은 거지. 무슨 그런 안락한 세계에 계시면서 도가 닦인 게 아니에요. 이분부터 막 오지 찾아다니면서 육바라밀 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부에 도움되는 곳에 태어나서 무량한 진리의 보물창고가 자연히 발동하여 이 양반 안에는 이 양반이 얻어놓은 육바라밀의 성취가 있죠. 그게 보신입니다. 보신 안에는요 이미 열매죠. 열매. 내가 공부한 열매로서 육바라밀 실력이 갖춰져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번 생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이 전에 쌓아놓은 육바라밀 그 공덕치를 선근이라고 그래요. 선근. 선한 뿌리라고, 선한 바탕.
선근이 깊다는 게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실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선근이 깊다는 건 지금 여러분 영성이 되게 개발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뭘로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육바라밀 열심히 했다. 그럼 그게 공덕을 많이 쌓았네. 또 다른 말로 선근이 깊네. 영성 지능이 개발돼 있네. 다 같은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끝없이 선근을 쌓으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지금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진리의 보물창고가 자연히 열려버려요. 중생들만 만나면 어느 중생이 저 힘들어요 그러면 육바라밀이 출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자기가 쌓아서 창고에 저장돼 있는 진리들이 개발한 진리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매뉴얼 제시해주고 게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아이템 없는 법 얻는 법 얘기해주고 또 자기한테 있는 아이템 좀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 있나요? 내가 말렙 된 다음에 모든 게이머들을 다 말렙이 되게 도와주겠다. 미친 분이죠, 이런 분은. 현실에서는,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게 보살입니다. 다 자기가 얻은 것만큼 회양한다는 게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얻은 공덕으로 남을 도와서 남도 가게 해주는 게 회양한 거고, 회양을 해버리면 공덕이 따블따따블이 돼요. 미치겠는 공덕이 또 늘어 있어요. 공덕을 다 썼는데 또 늘어 있잖아요. 몇 배로. 이걸 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영적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그 경험치, 이 공덕 포인트라는 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처들, 보살들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하나 좀 너무 힘든데 이런 분들 얘기 너무 먼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육바람을 해서 포인트 쌓으세요. 그럼 가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쿠폰도 날아오고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 쌓인 거 쓸 때가 오고 이렇게 삶이 좀 달라집니다. 분명히 이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수한 중생을 교화시켜서 안락을 얻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깨어나게 해준 거죠. 정토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미 이때도 정토가 없겠어요. 깨어 있는 상태가 정토인데, 그러니까 극락정토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부처님들도 있고 깨어 있음도 있었잖아요. 깨어 있음의 차원이 이미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장비구는 그 차원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육바라밀을 닦아서 최고의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극락정토를 새로 만들었다 이해해도 뭔가 말이 안 맞죠. 그 전에 이미 불국토가 있고 영적인 차원이 다 있는 건데 아미타불이 새로 깨어있음의 차원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다 있었으니까 자기도 공부를 한 거죠. 게임을 즐긴 거죠. 아미타불은 어디서 게임하신 거예요 지금? 정토에서요. 그러니까 정토라는 곳은 원래 있었고, 자, 정토는 아미타불한테만 쓰는 개념 아닙니다. 정토는 원래 있는 곳이에요. 보통 정토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아미타불이 그 세계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그 정토의 세계를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극락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극락은 아미타불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그냥 그게 그냥 두루 쓰죠. 두루 극락이란 말 쓰는데 원래 안락국이니 극락국이니 하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토랑 극락정토는 달라요. 그냥 정토는 여러 부처님들의 정토가 있어요. 아촉불의 정토. 유마경에 나온 정토는 유마경엔 아미타불 등장 안 합니다. 근데 정토는 등장하죠. 정토 개념은. 정토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그 정토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마스터, 말렙이 됐다.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미타불은 말렙을 꿈꾼 겁니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렙이 되면 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으면 게임의 룰을 좀 더 바꿀 수도 있겠죠. 게임 관리하는 방법을 자기가 좀 바꾸겠다고 생각을. 그래서 바꿔가지고 여기 오면 공부 진짜 잘 되는 세계로 접속만 하면 더 공부가 잘 되게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미타불은. 기특한 분이죠. 이런 분이 많이 계셔야 우리가 편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수많은 중생들이 더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막 게임 하고 싶다고만 하면 막 그냥 게임기를 바로 막 택배로 보내버릴 거야, 막 이런 각오죠. 다 게임하게 만들 거야, 막 이런 원을 세우셨다는 거지. 실제는 원래 있는 정토를 아미타불이 다스리면서 그 영역이 극락 정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안락을 얻게 하여 최고의 올바르고 참된 도에 안주하게 하였다. 정토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정토를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성불하셔서.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부처 될 때 얘기가 아니고 공부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극락정토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때죠. 왜냐? 내가 성불할 때 극락정토를 만들겠다고 원래 원을 세웠거든요. 성불하신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때도 이미 정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한 세계로 보냈대잖아요. 정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수많은 시방세계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어요.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미타불이 뭔가 자기대로 길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제자들을 키워가면서 수많은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며 마지막 최종 이 여기 성 먹으면 관리자 대신 한다는 경지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미 정토에서 게임을 하고 계신 거고 제자들을 다 정토로 보내면서 정토를 확장해 가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럼 또 헷갈리니까 정토 안에서 아미타불의 세력을 확장해 가다가 이 정토의 최종 관리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불국토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벌써 말이 안 돼요. 서로 간에. 부처님 다 있고 불국토 다 있는데 또 극락정토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뭔가 그래서 아미타불이 지금 모든 팔대보살들이 아미타불을 모시고 여기 북극성 같은 곳에서 이 정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봐야 각각의 모든 불국토에서 제자들을 키워서 다 아미타 정토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데 협조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큰 거가 있어요. 역시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 5페이지에 먼저 읽고 다시 올게요. 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글은 생략돼 있는데 무슨 부처님이 다스리는 불국토에서 엄청난 수의 보살들을 극락정토로 왕생시키고 있다. 이걸 14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다른 부처들을 거론하면서 14명의 부처님과 불국토에서 극락정토 가고 있는 정황을 소개해요. 막 우주선 타고 막 극락 왕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단지 이 내가 지금 거론한 14개의 불국토에서만 모든 보살들, 그러니까 특히 정정치 보살입니다. 를 응당 극락에 왕생시키는 게 아니고 시방세계의 무량한 불국토에서도 극락에 왕생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모든 불국토에서 보세요. 극락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아미타불 계신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냐는 거죠. 이상하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서방에 있는 단순한 정토 개념이 아니라고요. 서방 정토면 우리 혹시 동쪽에서 가까우면 동쪽 가야죠. 왜? 서쪽에도 또 멀대요. 그 멀리 있는 아미타 정토를 왜 가야 되는지. 그 정토가 제일 공부하기 좋대. 뭐 파라쿤이래.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라는 해명이 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경전 쓰신 분들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미 불국토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무량수경을 씁니다. 많은 불국토들이 존재해요. 근데 아미타 불국토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불국토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저자는. 아미타 불국토가 자기가 볼 때는 우주의 최고 정토예요. 근데 이미 기존의 불교는 다른 정토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정토에서 이쪽으로 보낸다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뭐겠냐고요. 아미타 정토로 하나로 회통시키고 싶은 거예요. 단권화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많은 복잡한 이론들을 하나로 회통시켜서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원래 그 마블 만화도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막 만들다 보면 유니버스가 막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정리할 때 와요. 다 통폐합해서 하나의 유니버스로 뭔가 좀 정리할 때가 옵니다. 지금 불경도 너무 난삽하게 막 수많은 불국토가 등장하다 보니까 수많은 히어로, 수많은 부처님들로 인한 수많은 세계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미타불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로.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는 세계의 부처님과 불국토에서 보살들을 보내고 있대요. 내가 만약에 시방 모든 부처님의 이름과 어느 부처님이 다스리는 그 불국토의 이름이죠. 사실 그 불국토에서
극락에 왕생시키는 보살과 비구의 수를 설명하라고 하면 밤낮으로 한 겁을 설명하더라도 내가 못한다. 이 얘기는 온 우주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가 계속 극락정토에 접속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 다스리던 당시 인도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던 아라한, 아라한도 정토 갑니다. 아라한도 열반 얻은 사람들은 다 정토에서 그 쳐줘요. 그 다 영주권자잖아요. 아라한이면 그 아공을 얻은 영주권자잖아요. 보살은 법공을 얻은 영주권자고 그래도 다 열반에 안주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이미 게임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미타 극락 정토에는 아라한들, 성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승 공부를 해도 다 정토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극락사상은요, 모든 종교를 회통해버릴 수가 있어요. 소승 불교마저도. 니네 사실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게 게임에 접속한 거야. 사실은 뭐 윤회를 떠나니 많이 건 방편이고, 니네는 지금 아라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토에 들어온 거야. 이 개념입니다. 정토에 넣어버려요. 그 정토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열반락을 누리고 있다 해버려. 그러니까 아라한을 소화해버려요. 그냥 정토 안에서. 아시겠죠? 왜 정토나 이런 게 중요한지.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일건해질 못해서 이 경을 보면서 그냥 빌보만 있는 거죠. 나도 아미타. 그럼 이러면 이게 제가 지적하는 불교의 문제점이에요. 기독교는 땅끝까지 전도하라가 있어서 땅끝까지 십자가 세우는 어떤 맛이라도 있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좀 그 왜냐 제대로 접속 못한 분들이 십자가 세우고 다니니까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폐단은 있는데 그 적극성은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 불교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그 의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 지금 관세음과 아미타불 비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비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좀 가자는 거예요. 이 땅의 정토의 건설이 아니고 나 좀 극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문제가 있죠. 저 나 하나만 어떻게 천국에 좀 어떻게 자리 없을까요? 제발 알아봐 주세요. 티오 좀 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죠. 이 땅의 정토가 임해버리면 되는데 이발상은 기독교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왜냐? 아미타 신앙 자체가 기독교랑 깊은 연관성에서 나왔다는 게 보면 볼수록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적극성도 좀 같이 공유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니까 온 우주에는 다양한 부처님의 불국토, 즉 각 부처님이 맡고 있는 정토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무량수경의 설명은. 그러나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센터가 되는 불국토라는 겁니다. 모든 불국토에서 정정치 이상, 일주보살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주 이상을 얻은 보살들은 다 정토에 왕생한다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다르다. 극락정토는 이상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팔대보살 얘기도 해드린 거예요. 아미타불한테는 최고의 보살들이 붙어있다. 그런데 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아까 그 법장비구 그 밑에 보면 태을원근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도교 얘기인데 도교 얘기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같이 재밌게 보시라고. 지금 법장비구의 그런 고생에서 성불도 하고 극락도 만든 이야기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은 기독교도 좀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의 그 모든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오른팔이 됐다, 우편에 앉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물려받아서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성부로부터 권력을 다 권한을 위임받고 관리자 대행이 됩니다. 없어요. 이분 윤회론이 없으니까 유대교에는 밀교 쪽 가면은 유대교에도 카발라 이런 데 가면 윤회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는 윤회론으로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윤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윤회론은 윤회를 통해 우리는 성숙한다는 이론이 있냐는 거예요. 유대교에. 근데 카발라 쪽에는 윤회를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의 주인이 돼서 등장해요. 갓수저죠, 갓수저. 금수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이 양반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났더니 우주의 하나님이 됐어.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 거겠지. 이 인간들 중에도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법장 비구 스토리를 기독교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물나게 게임하셔서 천국을 접수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수많은 막 천사들의 길드가 있는데 그걸 다 제압하고 사도 바울한테는 비슷한 논리가 보입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 사이에서 확실하게 통치권을 확립하신다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통치권이 확립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실제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도 아직 예수님 말 안 듣고 있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반대하는 뭔가 저항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한테.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에도 그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느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내 대신 관리자 시켜야지 하고 예비하셨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삼음으로써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느님은 품고 계셨다. 이 관리자가. 바울은 계속 이걸 읽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다시 보세요. 강의 들으셔도 좋습니다. 게임 이론으로 보는 유명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은 아닙니다. 그냥 게임 이론으로 보는 그 경전들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의 정신사라는 게 지금 우리 게임 접속해서 얘기 들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도교에는 어떨까요? 도교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태일 원군이 태을 원군 해도 되고 태을은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태일 북극성 하느님 이 소리예요. 나중에 도교에서는 이게 북극성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대라천. 대라천에 계신 하나님.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이에요. 옥황상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 노자의 스승이신데 지금 이 책은 포박자라는 아주 고대의 도교서에 나온 겁니다. 태을 원군은 위대한 신선으로 능히 음양을 조화롭게 음양을 다스리고 귀신과 바람과 비를 부리며 천하의 모든 신선들이 모두 그를 섬긴다. 이게 우리 민족한테는 이분이 이제 환인, 환웅 이런 분들입니다.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막 이러잖아요. 환인, 환웅 스토리예요. 이게 포박자가 원래 이제 동이족이라고 보잖아요. 청구 땅에서 도를, 뭐 황제가 청구 땅에서 도를 배우는 이런 게 다 포박자에 들어있는 글이거든요. 도의 근원을 이쪽 고조선 쪽에다 두고 있는 글로 많이 유명한 글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태그론근은 위대한 신선인데 천하의 모든 신선들의 스승이자 통치자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요. 자신은 나는 본래 그러니까 그 가수저가 아니고 도를 배우고 단을 복용해서 단학을 닦고 진리를 배워서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중국 도교는 시작부터 어때요? 옥황상제도 다 공덕 쌓아서 그 자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렙인 거예요. 게임에서 말렙. 말렙이. 예수님은 그냥 게임 처음 접속했는데 말렙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게이머들이 다 부당하다고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예수님도 우리같이 좀 밑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이런 거죠. 이게 윤회론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붕 뜨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애매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해요? 그분은 가수저인데. 금수저도 못 따라가겠는데. 가수절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육바라매를 닦고 남도 닦게 하면서 네가 뭔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량한 세월을 닦으셔서 지금 천국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셨다 그러면 그냥 무릎 딱 꿇어지죠. 말레비시오.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소서.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게 좀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의 여담인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성당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 괴로워서 힘들어하시는 거 딱 못 박아놨죠. 2000년간 못 박아놨으면 이제 좀 내려드리시면 어떨까. 아니 그 위대한 말렙의 그 성취를 나타내야지. 그 생에 그 고초 겪은 그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안거리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나도 그 영생에 들 수 있다. 근데 게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뭐가 그 자꾸 순교를 해야 되나? 이런 발상밖에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게임을 하는 쪽으로 인도해야죠. 성령 받아서 뿅 간 걸 걸어놓으시라고, 차라리 걸어놓으시라고. 그래야 나도 빨리 게임해야겠다가 되죠. 이해되세요? 뭐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에고적인 발상이에요. 나보다 더 괴로운 분 보면서 위안 얻으려는. 나도 괴로워서 성당 갔더니 진짜 괴로운 얼굴로 2000년간 못 박혀 계세요. 아유, 저분보단 낫지. 저분은 또 저런 고생도 또 본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하신 거잖아. 그럼 상당히 위안이 되죠. 근데 자, 그런데 성향이 달라요. 이런 성향은 지금 성당으로 갑니다. 근데 절에 가면 어떠죠? 옷 가볍게 아주 막 실크 가운만 입은 듯하게 다 이렇게 부처님 미소 짓고 계시죠. 그러니까 와, 행복한 모습을 보려면 절에 가고 나보다도 안 된 사람 보고 위안 얻으려면 성당에 가서 아유, 저런 분도 계신데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이거 에고에 이건 에고를 위한 방편일 뿐이지 저는 본질은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쉽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모든 종교가 바뀌어 자꾸 순교를 요구하고 죽어라. 죽어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제가 어려서 제가 게임을 못해요. 못한 이유, 못해서 더 못해져요. 못하니까 딱 하면 의욕을 더 잃어요. 제 친구들은 50원 넣으면 끝까지 가요. 다 피해가면. 전 50원 넣으면 딱 죽어요. 바로 딱 50원 하차하고 죽어요. 계속 접속하죠. 접속만 엄청 하지. 무량한 세월을 접속한 것 같죠? 실력이 안 늡니다. 한 생에 되는 끝까지 가요. 잘한 애들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와서 자꾸 순교할 생각하지 말라고. 순교한다고 레벨이 느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활을 해야 레벨이 늘지. 와서 자꾸 천국 생활을 해야지. 자꾸 순교할 생각을 해요. 순교한다고 레벨이 느는 건 아닙니다. 예, 하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죽음의 종교의 냄새가 나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에고를 위협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겁나지? 겁나지? 빨리 우리 종교 믿어. 겁나지? 우리 종교에 빨리 뭔가 갖고 와. 집에 있는 거 들고 와. 아무튼 뭐라도 들고 와. 그 에고가 투영된 방식입니다. 에고가 투영되면요. 천국이 안 느껴지고 에고의 그런 감정만 자극받아요. 에고의 어떤 감성을 자극합니다. 평안이 오질 않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종교활동을 하게 하고 공포심을 이용하고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종교활동을 하게 하는 거는요. 어떤 것도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가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냥 접속되고 천국에 접속되고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미 행복해지고 살만하니까 남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종교로 가야 된다. 제가 볼 땐 종교도 별 의미가 없죠. 종교는 결국 뭐예요? 거기 모여서 접속하자는 거 아니에요. PC방이 PC방. 성당 건물도 저한테 PC방입니다. 절도 PC방. 여러분 게임 잘 되는데 꼭 가서 하세요. 그냥. 나는 왠지 저 절에 가면 잘 깨어나면 그 절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 PC방이랑 맞는 거니까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학당에 오면 잘 깨어나면 홍익 PC방이 마음에 드시는 거니까 와서 깨어나신. 물론 어디서 접속해도 가면 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없어요. 그 세계에서 열심히 게임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게임은. 자, 관세음보살 얘기 하나 좀 더 해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관세음보살 아까 나왔죠. 관자재보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신묘한 진리의 연화, 연꽃경이에요. 진리의 연꽃경입니다. 딱 연꽃을 좋아해요. 선남자여,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의 중생이 모든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소리를 관찰하여, 이게 관음이죠. 나쁜 의미의 관음도 있나요? 있죠. 아무튼 관음이요. 이게 딱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럼 바로 뛰어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 내 이름으로 빌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게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불교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지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이처럼 공덕을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각종의 온갖 형체로 온갖 응신을 나타내요. 이분은 전 세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시방 불국토에서 응신 화신 육체로도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중생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뭐 32응신, 33응신 이런 거 유명하죠. 저 우리 한 번씩 제가 가는 거 즐겨서 구인사 가서 거기 하면 관세음보살 신앙이 깊잖아요. 거기 가면은 저기 맨 꼭대기 가면 관세음보살 막 33응신 막 상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33분에 이제 관세음 다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32, 33 이럽니다.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이름을 받아 지니고 빌면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윤회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윤회로 오건 잠깐 몸을 나타내건 와서 중생을 이렇게 해탈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응당 일심으로 관세음을 공양해야 된다.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란 속에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기에 사바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냐 관세음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평안을, 나를 믿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 그 세속이 주는 그런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지금 관세음이, 불교 안에서는 관세음이 그런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것도 재밌죠. 만약 관세음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윤회에서 와버리면 예수님 같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볼 때, 아니 예수님을 볼 때 관세음보살의 화현 응신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이. 하시는 작업이 똑같으니까. 세상을 굽어보시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관자재보살이. 관, 세상을 위에서 관찰하시는, 굽어보시는, 모든 걸 꿰뚫어보시는 자재, 인도에서 자재는 이슈바라라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세상을 굽어보시는 주님,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영엄하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원효대사가 이렇게 했다, 막 이런 말 전해오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나무아미타불은 보통 나 죽은 뒤에 왕생하려고 빌죠. 아미타불 날 정토로 데려가 주세요. 사후에는. 자, 생전에는 관세음보살을 같이 비는 이유가 생전에 나한테 와서 또 평안을 주셔야 돼요, 이분이. 어려울 때 구해주시고, 막 그, 여기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 막 풍랑에 빠져도 관세음만 빌면 다 구제된다고 돼 있어요. 막 그 거의 지금 예수님 상상하시면 돼요, 기독교 분들은. 그러니까 같이 비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뒤에는 아미타불, 생전에는 관세음보살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다녀가시고 다음 미륵 올 때까지 부처가 없는 공간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들이 메꿔줍니다. 그때 도와주려고 지장관세음. 근데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이랑 거리 같아요, 역할이. 그런데 지장보살은 주로 이제 저승 쪽으로 많이 케어를 해주면 관세음보살은 아무튼 우리 환란에서 많이 구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 본래 보면 본래는 둘이 다 비슷해요, 하시는 역할이. 자. 둘 다 부처님 없는 동안 미륵 올 때까지 중생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 이름만 빌면 된다 이런 발상도 기독교적으로 주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빌면 뭐든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도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주님의 이름만 그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요런 발상, 천국 갈 수 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린 천국 갈 수 있다. 아미타불의 이름만 열 번만 외도 극락에 갈 수 있다. 아니다. 한 번만 외도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게 무량수경이나 이렇게 관무량수경에 나온 사상이거든요. 연결지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밀교 쪽으로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득 자성 청정 법성 열애 득 자성 청정 법성 열애란 분인데 이분이 사실 관자재왕 열애다. 관자재왕이라는 게 관 우주를 굽어보시는 자재왕 위대하신 하나님 같은 왕이신 열애 이런 뜻입니다. 우주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같은 열애 왕이신 열애의 다른 이름이니 관세음보살은요 열애로 불려요. 관세음보살이 사실 부처님이시고 이 부처님은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른다. 아미타와 관세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대승불교 이제 후기 쪽에 밀교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다 이치석이라는 그 경전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극락정토, 신묘한 그 열애께서 청정하고 신묘한 불국토에 계실 때는
그 부처의 몸, 보신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때는 그 부처의 몸, 아미타불로 계시는 거고, 잡스럽고 오염된 오타각세, 다섯 가지 탁한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관자재보살, 응신, 화신. 이게 인도에서는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영화 아시죠? 아바타가 원래 뭐냐면 신의 화신이에요. 저 응신 화신을 아바타라 그래요. 요즘 이제 게임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게임 속에 닦는 보신을 아바타라고도 해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나의 분신이라는 의미로. 근데 실제는 이제 응신 화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약에 시바신을 직접 만났다 그러면 시바신의 아바타를 만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몸, 오히려 화신이 아바타고. 아시죠? 예, 그래서 화신, 응신이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아바타를 놔두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과 아미타불이 하나가 됩니다. 밀교 쪽에서는. 그리고 요것만 보고 좀 쉴게요. 아까 열심히 그열 가지 소원을 품고 살고 지키고, 그러니까 소원을 품고는 소망하고, 행원이라고 했으니까 행을 닦는 건 실천이죠. 보현 행원을 열심히 같이 소망하고 같이 실천하다 보면 죽은 뒤에 바로 극락으로 인도돼요. 아미타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깨어서 열심히 깨어서 육바라밀을 하고 살면 그냥 극락 간다는 사상이에요, 화엄경은. 그러니까 극락에 대한 이상도 무량수경 같은 정토 신앙에서 말하는 극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엄경까지 같이 보시면 여러분 그냥 육바라밀하고 사시면 그냥 사후에 바로 극락으로 가버려요. 가서 아미타 부처님 다 만나고 그 부처님들이 수기도 다 해줘요. 너는 부처 되기로 확정됐어 하고 성부를 보증해 줘버려요. 왜? 견성했으니까. 견성하고 참나에 머무르면 다 극락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보살도를 지향하기만 하면 다 갑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둘러싸고 같이 앉아있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똑같은 게 법화경에도 나와요. 자, 법화경은요. 법화경은 화엄경계통과 다릅니다. 법화경은요, 석가모니를 최고의 부처님으로 설명하는 경이에요, 법화경은. 그런데 그 법화경에서 마저 어때요? 법화경에서 마저 결국 아미타 세계로 또 가란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하죠. 이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곳에 만나요. 선불교면요, 선불교는 어떨까요? 선불교는 우리가 견성하면 그대로 여기가 서방 정토라는 사상이 6조 단경부터 나와요. 한 생각 딱 돌이켜서 깨달으면 여기가 서방 정토래요. 그런데도 선불교의 선사들도 계속 아미타 정토를 노래하죠. 나홍화상이니 뭐 수많은 분들이 노래하니까 선불교에서도 그또 극락왕생 신앙은 계속 이어집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도요, 빨리 52레벨까지 가서 성불해라라고 하면서 방편으로 또뭘 노느냐? 열심히 아미타불을 외면. 아미타불을 혹시 못 봐서, 부처님 못 봐서 공부 못 한다는 사람은 아미타불 열심히 해서 일주보살이 되면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또돼 있어요. 대승기신론에. 그럼 그거에 줄을 낸 사람이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쓰신 분이 원효스님이죠? 원효스님이 그래서 무량수경에 대해서도 설명 달고, 대승기신론에서도 그 미타신앙을 잘 설명하고, 또 정토신앙에 대해서 아주 또 전문가입니다. 원효스님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승들이 아미타 신앙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또 친구인 의상 스님도 우리나라에 아미타 신앙을 정착시킨 분이고. 이 정도로 아미타 신앙이 모든 곳에 뿌리 박혀 있는데, 막연히 정토 가는 쪽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빈다면 참 안타깝다. 아미타 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후기 밀교 오면, 이건 이제 여담인데, 단고나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은 사후에, 관세음 보살은 생전에 이득을 받는다. 그런데 원래 둘이 하나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세음만 빌어도 된다로 갑니다. 그래서 관세음만 빌면 생전과 사후에 다 보장을 받아요. 관세음 보살하면 생전에 도움받고, 관세음 보살하면 죽을 때 극락으로 바로. 이런 이론도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도 너무 길다라고 느낀 분들이 아마 만든 이론 같아요. 어차피 한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 한 분만 빌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아미타불만 빌어도 되겠죠. 그 논리라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이마에 아미타불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인지 태세지 보살인지는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관에 부처님 박혀 있는 분이 관세음이고 안 박혀 있으면 태세지 보살이. 그래서 아미타불의 분신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환인 환웅이 있듯이 아미타와 관세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묘법연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이 야광보살 본사품만 열심히 읽고 수행한다면 죽을 때 안락세계라고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안락세계 같은 말입니다. 안락한 세계에 태어나게 돼서 안주하게 되는데 아미타불을 큰 보살 대중들이 둘러싸고 앉아있는 그곳 그 연꽃 가운데 보배 자리에 보배 좌에 태어나게 된다. 보배로운 그 좌석에 너가 태어나게 된다. 자, 법화경에서도 결국 또뭘 얘기해요? 극락가라. 이 무서운 곳이죠. 다 극락가라 그래요. 결론에 가면 다 극락가라고. 그러니까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이해해 보시고 선불교 얘기도 끝나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육조단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뒤에 육조단경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금 곧장 접속해서 서방 정토에 접속해서 바로 지상 정토 게임에 참가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탄탄한 이론 체계에 근거해 하는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